차단. 이제 약통까지 꾸밉니다. 스티커 붙여. 약통에 스티커를 붙여서 굽고 있어요, 레진에. 요즘 레진은 많이 리뷰하기 편해. 영상에서 이제 리뷰하기보단 영상. 제가 좋아하는 오프오프 색에서 어떤 종이색인데, 이거를 펀치기를 뚫어서 킬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단단하게 레진 발라서. 아밤. 구멍 뚫어줄게요. 이거 스킨은 온라인인데 아슬아슬하게 세이프했어.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넣어야 되나 봐요. 펀칭기계로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이제 레진 바르고 굽기만 하면 끝납니다. 남은 레진 털어놓기. 진짜 거의 다 됐어요, 남은 레진. 그래서 아마 양이 좀 부족할 텐데 진주알 파츠 미리 뿌려놨거든요. 이거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저를 위한 트레이예요. 두 번째 만드는 트레이니까 좀 더 잘 만들 자신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저를 위한 트레이니까 남자친구 거보단 대충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금가루도 펴발펴발해서 좀 골고루 퍼지게. 예쁘겠죠? 가루도 넣고 종이도 넣을게요. 자개도. 생각보다 한 번에 깔끔하게 잘 나와서 아직 붙이기 전인데 천사 모양 잘라서 넣었고 레이스 붙이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레진이 조금 모자란데 위에다 올려줬어요. 저는 글자 좋아한다고 했죠? 이것도 붙여줄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도 한번 만들어봐서 실수도 안 하려고 트레이 먼저 만들고 자개 안에 자개도 넣고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위에 한번 스티커 올리고 종이 올리고 레이스 올려서 붙였어요. 여기 지금 레진 흘린 건데 종이 박스 아깝죠? 여기 좀 접착이 덜 돼서 레진을 뿌려야 되는데 양이 조금 모자라도 될까 모르겠어. 일단은 뒤집어서 제가 미리 잘라놨어요. 방금 전에 영상에서 안 찍었지만 요거를 위치를 잡아준 다음 꽃이 예쁠 것 같아서 꽃하고 자기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노란 그리고 종이 버려. 하얀 부분이 좀 남아있어서 안 예쁠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레진이 뭔들 안 예쁘겠어요, 그쵸? 레진은 다 예뻐. 내가 잘못 만들지 않으면 눈만 하면 다 예뻐. 단단하게 계속 굳었어. 그 램프로 보니까 금방 구워지더라고요. 생각보다 뜨겁게. 그리고 나비도 올렸어. 나비도 잘라냈어. 잘 어울리죠? 빈티지 느낌 나게 만들려고 나비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만 갖고 좀 뭔가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고 괜찮나? 트레이가 너무 과해도 별로라고 적당히 괜찮게 하려고 하얀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다시 잡아놓은 다음 레진 뿌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티커가 모자라서 너무나 스티커 있으면 좀 덜어주는 것 같아. 남은 레진 아까우니까 좀 뿌려놨는데 모자랄 것 같아. 양이 쉽게 떨어져 이씨 손으로 만져. 몸에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얘는 지금 레진을 좀 붙여놔서 그나마 좀 끈적끈적하네. 글자도 꽤 괜찮은 걸로 저 골라놨어. 흰색 구멍 가리자. 여기 흰색이 있어서 모양이 별로거든요. 흰색 부분 가려주죠. 글자 겹쳐도 상관없어. 빈티지 나도 느낌 나도 좋아요. 빈티나보다 낫잖아, 빈티지가. 재미없는 게. 이렇게 해서 레진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예쁘죠? 아, 완성.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 남자친구 거보다 완전 대충 만들었는데 심지어 레진젤도 부족하고 양도 많이 안 넣었고 단단하고 심지어 끈적거리지 않게 잘 구워졌어요. 대박적으로 잘 구워졌어. 레진 양이 많아서도 잘 구워지면 많이 안 부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수평은 조금 더 덜하긴 한데 얘도 수평은 아니지만 조금 더 덜 뭐지 기울어진 느낌? 그리고 좀 덜 깨졌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마음에 드네요. 페이스도 머리카락
베이스도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려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 접착력이 조금 부족한데 다 여기 몇 번 구워주면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마음에 완성했습니다. 예쁘지요? 두 번째 자기 진주 레진 트레이 글씨도 잘 보이죠? 예뻐요. 꽃이랑 나비까지. 약간 흰색 좀 잘 종이 부분 보이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이건 티어 별로 안 나서 멀리서 봐도 예뻐. 저 완성됐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생각해보니까 영상을 끝낼 게 아니라 완성된 걸 보여줘야 되잖아. 아이고 잘못했어. 마매공룡 스티커 요거 어프어프 종이 스티커 앞에 라비 앞에 라비 스티커들 마메 키티 라비 쿨미 오로리 택 재활용 꽃 자코 마메에서 락토 완성했어요. 꾸며주기 되게 나름 귀엽게 꾸몄죠. 그리고 위에도 약간 울퉁불퉁 하지만 홀로그램 크로미에다가 나비 초승달 이렇게 저만의 약통을 완성했는데요. 물개미니처럼 이렇게 된 거는 레진의 양을 많이 안 써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좀 양을 적게 도배해서 그런 게 더 꽤 클 거예요. 그리고 소재 자체가 좀 잘 도배이 안 되는 소재도 있고 이게 실리콘 트레드 한 건 아니다 보니까 머리카락 제거했고 이렇게 해서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나름 귀엽죠? 완성했어요. 종이 레진으로 만든 키링. 첫 번째 좀 티가 많이 나긴 하지만 어프어프 종이 키링. 물결무늬 마냥 레진이 부족하고 잘 안 굳어 종이 위에서.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조금 망한 것 같지만 하나 완성.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피크닉백에 있던 거. 아니 그 피크닉백이 아니라 보온병. 아니 보온병이네. 보온백 보온백 그 뭐지? 이름이 뭐였더라? 보냉백 거기 있던 캐릭터 오빠오빠 거 키링 두 번째 종이 키링 세 번째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초코 페페로데이 같은 데 사면 주는 그런 오빠오빠 캐릭터 초코 오빠오빠 봄에다가 먼지 묻은 거 좀 닦을게요. 봄에다가 피지파츠 하나 붙여가지고 귀엽고 깜찍하게 마요한 구멍을 매는 됐다. 매운 구멍은 또 뭐야. 빨실수 이렇게 키링을 만들었고요. 얘는 금이에요. 금장 나머지는 은장. 얘는 은색깔 아닌가? 아 금색이네 얘도. 아 내가 마음에 들어가는 거 금색으로 했나? 아, 내가 해놓은 거 기억을 못해. 세트로 금색? 얘는 은색일 거예요. 그렇죠? 맞네. 실버. 얘는 실버. 근데 귀여워. 잘 어울려. 잘 어울리게 얘기를 했나보다. 마지막으로 위글위글도 하나 있는데 다 예상을 뒀겠지만 얘는 구멍뚫려서 접착으로 붙여버렸고요. 앞에는 위글위글 종이 키링까지 그래서 네 가지를 완성했습니다. 제가 이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키링까지 자로 완성. 레진으로 되게 많이 꾸며봤어요.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썸네일을 뭘 찍어야 될 텐데 마땅히 찍을 게 없어. 이렇게 일단 영상을 끝났습니다. 이거 키링 붙이는 것까지도 찍을까 했는데 과정 생략했어요. 귀찮아서. 보시는 분도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귀엽죠? 어쨌든 계속 완성됐습니다. 안녕.